앞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라이프 앤 타임 에이즈 슈퍼 스트링 아키텍처 아시안 치오샤 이그나이트 에이셜럿의 에이셜럿 프론트 클래식 사바이 16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음반 부문 이 다섯 후보 가운데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16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음반 부문 Life and Time 네, 시상식 처음부터 이관왕이 탄생했습니다. 유년, 소년, 청년, 중년, 노년까지 다섯 세대의 시간을 소재한 앨범 에이지는 주제에 대한 표현력이 돋보인 작품입니다. 네, 특히 깊은 연주로 많은 호평을 받았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타고 싶었던 상이에요. 라이프 앤 타임 에이즈는 희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그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이제 회원이기 때 그 어릴 때부터 그 건설업에 종사하셨는데 그 건설업들이 부도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갖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담을 오랫동안 겪으시면서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어려운 시절을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부터 어려운 시절들을 살아오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일단 그 유방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엄청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었고 잘 완치 판정을 잘 받으셔서 또 잘 계시다가 라이프 앤 타임을 시작할 때쯤에 그 손해 위축증이라는 병이 또 다시 그 찾아와가지고 아직까지도 고생 중에 계십니다. 되게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했는데 지금 딱 새하얘지는 느낌이 드는데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지가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마음을 항상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앨범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영감이 되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라는 게 저희 가족의 일만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모든 아버지들은 다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안고 있고 건강 안 좋은 가족들은 모든 가정에 다 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희망의 마음을 이렇게 항상 주셨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감사하다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희망의 마음을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손해 위축증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치료법이 없는 희귀 난치성 질환인데요. 이 관심이라는 게 그 치료법의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손해 위축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치료법이 찾아내지고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초기만 하더라도 나만 알고 싶은 밴드로 불렸었는데 이제는 인디씬의 대표적인 밴드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지금 두 분만 나오셨지만 네, 세 분이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네, 그런 기다림, 네, 성장 과정 더 지켜보는 어떤 설레임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다운서한테 신보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장르입니다. 지난해 국내 대중